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내년 빅3 사업에 5조 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고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제 지원을 조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빅3 산업의 집중 육성과 미래 선도지위 구축을 위해 앞으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가전력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조기 적용에 신속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